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1톤 탑 하나 상차로 왔습니다. 저기 앞에 저 왼쪽 위에 놓여져 있는 탑 있죠? 저 화물차에 실어드릴 거예요. 이 앞에 화물차요. 근데 막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시간 정도 기다려 주셨거든요. 요거 하나 싣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저도 뭐 요금을 뭐 조금 감면해 드릴 수밖에 없었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싣기 전에 주위를 살펴서 지게차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건이 안 보이는 뒤쪽에 혹시나 뭐 전선이 연결돼 있다거나 또는 다른 물건이 너무 바싹 붙어 있다든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한번쯤은요. 저거 가자마자 발부터 꽂으시면 안 되겠죠?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센터가 안 맞았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죠. 뭐 살짝 들고 자동 발로다가 센터를 맞춰주면 되죠. 센터 맞았으면 다시 이제 발을 약간 내려놓고 발을 또 다시 왼쪽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를 맞춰갖고 갖고 나오면 됩니다. 지게차는 센터 아닙니까? 센터 중심. 그리고 수평 직각. 센터 수평 직각. 요것만 잘 맞으면 돼요. 후진에서 갖고 나와갖고 제가 도로에서 있으면은 이제 그 화물차가 다시 또 후진에서 나오겠죠. 그 위에 얹어주면 끝입니다. 이 탑은 하부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달아서는 안 되겠죠. 항상 지게차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듯이 이제 전화 받고 그곳 가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상차를 하든지 하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화물차를 어디다 두고 상차를 할 것인지 하차를 할 것인지를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1톤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게차를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위치에서 바로 실을 수 있을 줄 아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지게차에는 자역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영업용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갖고 어떻게 실차하는 거를 서로 의논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화물차가 이제 뒷문하고 한쪽 옆면을 따고선 후진을 해서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쏙 실어주기만 하면 끝이죠. 간단한 짐입니다. 이것도 항상 요거 이제 상차하고 하차할 때는 화물차 하시는 분하고 서로 잘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간에 편할지 요걸 잘 판단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갈 때까지 편하다는 것은 곧 안전을 뜻합니다. 이게 항상 안전해야지만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죠. 안전한 위치에서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잘 의논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쪽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쪽 일단 뒤에는 제가 안 보이니까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한테 또는 화주분한테 저 뒤에 붙을 때까지 그 신호를 좀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살짝 바닥에 내려놓고 아주 살짝 밀어갖고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까지 밀어주면 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봐달라고 그러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위치는 잡았고 지게발이 빠질 수 있도록 고인목을 양쪽에 고여줘야 되겠죠. 원래 이거 고여놨던 고인목까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금 양쪽에 고인목을 고여주고 있는데 그 나무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가운데다가만 이렇게 고여주셔도 발을 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발을 뺀 다음에 다시 뒤로 나와갖고 이걸 들어서 다시 제 고인목을 빼줄 거거든요.
저한테 이제 무게를 물어보시는데, 뭐 지게차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무게죠. 근데 이제 정확한 무게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저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저울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 달아서 나옵니다. 예. 그 옵션으로다가 우리 그 자동발 다는 것처럼 거의 이제 대부분 평준화되어서 달아서 나오는데 이 저울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저울을 달고 싶은데 또 이제 여기 돈이 추가가 되잖아요. 지게차에다가. 근데 이제 이 지게차가 거의 5년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럼 5년 정도 탔는데 몇 년 더 타다가 다시 새 차를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다가 그런 편의 장비를 더 달아야 될지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영업용 지게차가 신차 사면은 한 10년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조금 더 많이 탈 때는 뭐 8년 정도 그 정도에서 바꾸기도 하는데 그 뭐 평생 이 혼자 하는 사람들은 지게차 여러 번 바꾸진 않아요. 새 차 사면은 보통 10년은 타지 않습니까? 이거 뭐 고장날 것도 없고 또 이제 떴다방 같은 경우 일을 많이 안 하니까요. 지게차의 소모도 적어요. 지게차 사서 자주 바꾸면은 다 돈 날라가는 거예요. 돈 처음에 감가상각이 제일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탔을 때는 감가상각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주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도 잘 교환해주고 뭐 볼트 풀린 것도 자주 조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혹사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뭐 저 정도면은 지게차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일 제때 갈고 소모품 같은 거 제때 갈고 먼지만 잘 털어주면은 아주 배신을 안 합니다. 지게차는 어차피 건설 장비이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한번 들어가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평상시 때 자잘하게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자 이제 요거만 마저 조금만 밀어주고 나면은 저는 작업 끝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하루 시작이 되었네요. 자 모두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